전통시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이불과 베개 등을 살펴보더니 즉석에서 구매합니다. 근데 이불이 얼마인데요? 마진을 그냥 못 보고 많이 팔아야 되는데. 시장 골목 분식 가게에서 떡볶이도 먹습니다. 이런 데서 처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드셨어요? 김 여사가 혼자 대중 앞에 나선 건 사실상 처음. 장소도 보수 진영에서 상징적인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이른바 조용한 내조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취임해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며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일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내조를 스스로 약속하게 했던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여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선 아직 검찰 조사 소식도 결론도 없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은 숙명여대가 본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가 조작 의혹은 지난 정부 때도 수사했지만 혐의를 못 찾았다. 논문 의혹은 국민대의 경우 문제 없다고 결론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을 의식해 김 여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전국을 돌며 봉사활동에 나설 거라며 공개 행보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김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은 아직도 없습니다. 대통령 가족 비위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가 후보를 추천해달라며 취임 8개월째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